네, 오늘은 하마터면 육아만 열심히 할 뻔했다의 저자 김지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마터면 육아만 열심히 할 뻔했다를 쓴 작가 김지선입니다. 사람들에게 어쨌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동기부여가로 사는 게 꿈이고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제가 그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라는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출간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기부여가 아주 꿈이시군요. 네. 정말 근데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작가님의 이제 그 책의 이야기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겪는 경험도 아니고 이제 죽을 뻔한 경험들은 실제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뭔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지, 한 번도 제가 20대 그런 어떤 죽음에 임박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당할 거라고 사실 뭐 그런 걸 꿈꾸는 사람도 없겠지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일이어가지고, 그때 좀 이제 제가 하필이면 또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기억으로 이렇게 또, 바이바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모두가 다 느끼실 건데 이제 회사에서 좀 정말 힘든 어떤 인간관계로 그날 하루도 되게 좀, 진짜 몸에 어떤 뭔가 정신에 에너지 한 없는 그런 번아웃된 상태에서 이제 퇴근하는 길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올바른 이제 저의 라인으로 가고 있었고, 이제 신호를 위반한 이제 차에 이렇게 이제 달려든 차에 제 차가 이제 이렇게 크게 부딪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차도 빠른 속도였고 이 차도 빠른 속도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충격이.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에 이미 몇 바퀴를 이미 도로에서 돌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정신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때 사실은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뭐 진짜 천국 같은 뭔가 이런 마지막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왔다 갔다 하고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어떻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친 어떤 그런 마지막 퇴근의 어떤 와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이게 튕겨나갔는데 이 차가 튕겨나갔을 때 이제 그 다음 이제 다른 차선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 차가 만약에 날아가서 다른 차랑 충돌을 하면 이건 진짜 축 사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눈을 감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딱 감았는데 뭔가 충돌은 크게 났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산것 같더라고요. 충돌 후에도. 2차 충돌 후에도 내가 살았다는 거를 이렇게 눈을 뜨고 나중에 들 것에 이렇게 실려 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나무랑 나무 사이에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순간에 제가 책에는 썼지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만약에 산 거라면 아,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때 어쨌든 뭔가 마음속에 내 삶을 아직 못 살았는데 아직은 아닌데 억울하다 이건 아닌데라는 이제 그런 마지막을 이제 두 번째는 절대 맞이하지 말아야지 정말 내 삶을 살았다 모두 안녕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정말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지 라는 것을 이렇게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이게 진짜 산 거라면 꼭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없는데 순전히 그 상대편 네, 차가 나를 이제 어떤 100% 박은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그 당시에 뭐그 사고의 그 상처랄까? 얼마나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 당시에? 거의 엄청 많이 다쳤고요. 이제 골반이 이제 다, 이제 완전히 다 골절돼가지고 이제 제가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게한좀 수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조금 한국에 알리기가,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것과 이제 제가 많이 다쳤다는 것 정도, 그리고 이제 아무튼 회사에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좀 제법 장기 있었지만, 잘 치료가 안 돼서 나중에 결국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기간도 있었고, 총 아무튼 거의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료에, 보냈던 시간을,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사고를 이제 당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치관이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원래 그럼 교통사고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던 분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저는 좀,
이렇게 아까 혼자 미국에 이제 가게 된 계기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케이스긴 해요. 네. 어쨌든 뭔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제가 꿈꾸던 어떤 그 직업을 알게 됐고 그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제가 단계를 세워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아, 저분처럼 저렇게 국제 회의 이제 기획사에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셨는데 아, 저분처럼 저런 모습으로 살려면 아, 영어를 잘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대학을 영문과로 가자. 영문과로 가고 나서 이제 해외로 나가서 또 그런 국제 어떤 업무를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분야로 가자라고 하는 제 나름의 굵직굵직한 어떤 걸 정해놓고 다 이룬 거예요. 하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그 중학생인데도 이제 가서 제가 그 과 사무실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저 스스로 좀 이렇게 꿈을 향해서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영문과를 갔고 이제 영어를 전공한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미국에 가려고 도전해서 이제 미국으로 인턴십을 이제 가게 됐고 그 인턴십을 간 곳에서 또 도전해서 이제 거기서 또 정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4년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이제 뭔가 도전하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항상 지금의 어떤 뭔가 물론 나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만족 이런 것보다 항상 나중을 위해서 조금 지금을 약간 참고 희생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항상 저보다는 항상 상대 상대가 어떻게 보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더 많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회사에서 만난 어떤 좀 강한 상사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상사의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강한 어떤 그런 말 때문에 사실 한 10명 넘게 이제 직원들이 나갔는데 저는 그걸 다 받은 거죠. 그 상사의 네. 어떤 모든 네, 그 힘듦을 제가 다 겪고 네. 그 상사에게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지만 저는 제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나도 모르게 이제 그래야 한다라고 항상 저 스스로 뭔가 좀 되게 저를 좀 괴롭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어떤 그 분을 맞춰주고 어떤 회사에서 힘든 어떤 뭐 그게 제가 로펌에서 일을 했는데 네. 뭔가 의뢰인들 간에 또 어떤 케이스의 어떤 그 추진에 있어서 또 뭔가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 하루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업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가장 큰 건 이제 그 상사에게서 오는 이제 뭔가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네.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상사와 어떤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어떤 제 관계 속에서 좀 힘듦이 많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이제 미국에서 네. 있다 보니까 어디 좀 팍 풀지도 못하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굉장히 추진력 있게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네. 또 직장 생활에서 남들은 다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를 진짜 버티시면서 그 앞발이 근성으로 진짜 그 맞습니다. 꿈을 네.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군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딱 사고를 당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 후로는 좀 뭐 바뀌셨나요?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는 한데 그때 제가 느낀 건 이제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좀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삶도 내 행복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매일매일 하루 버티는 삶,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삶이 그게 물론 이제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버텨야만 하는 시간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게 뭔가 정말 내 어떤 그 이거 마음속에서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정말 진짜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올가매는 그런 거라면 이게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내 행복을 위한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어쩌면 그 안에 매몰돼서 내가 또 나 자신을 잃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목표 속에서 내가 또 나를 찾지 못하고 나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너무
그 속에서 내가 또 나를 잃어가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챙겨볼 생각은 사실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내 꿈도 중요하고 내 인생의 행복도 중요한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많이 행복했냐는 거는 나는 알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제가 꿈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보니까 아 정말 어떤 그 하루하루는 조금 힘들었다. 정말 정말 그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버티는 삶이 정말 나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그거를 깨부술 용기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아는 이 현실은 내가 아는 거지만 이거 다음에 내가 내가 안 가본 곳에 이제 깨어 가보는 거는 내가 안 가본 곳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깨져질까봐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제가 다른 선택지가 있을 텐데도 뭔가 이제 이 속에서 또 계속 제가 안주하고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매몰돼 버리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실은 제가 보이지만 그 다음 제가 단계는 안 보이니까 그 속에서 계속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진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굉장히 희생해 가면서 좀 살아가셨는데 이제 약간 시선이 좀 현재로 이제 현재 행복에 좀 집중이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났을 때 제일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진짜 몸이 많이 아프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제가 걱정됐던 게 뭐냐면 그 다음날 나가야 되는 데드라인이 막 생각이 나고 그 상사가 저한테 막 달려올 것 같고 막 뭔가 저를 이렇게 막 왜 사고가 났냐 이런 중요한 시간에 사고 맞아 내 탓이 아닌데도 이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거를 이제 그 사고 덕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뭐 미국 병원에서도 이제 입원을 하셨었고 한국에 오셔서도 또 입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실에 누우면서 이제 뭐 제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당했고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 있는 상황이라면은 아 나 이제 다 나으면 뭐 하지? 뭐 이제 병원 퇴원하면은 나 이제 뭐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특히나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많은 괴로움을 좀 많이 겪고 혼자 이제 좀 몸도 많이 아프고 이제 바다 끝까지 가봤어요. 정말 감정의 밑바닥까지도 가보고 진짜 내가 이렇게 야 몸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야 그동안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8년은 사실은 와 그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내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나날들이 이렇게 좀 반복이 되니까 정말로 그 감정의 밑바닥까지 계속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그렇게 끌어올려줬던 거는 사실은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정말 새벽에 진짜 너무 많이 울고 이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아직 하루 살지 않은 날이 있지 않나. 나에게 이 하루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제까진 괴롭고 힘들고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 같고 너무 가족도 보고 싶고 이 모든 지금 현실이 좀 힘들다고 느껴서 어제까지 힘들었어도 오늘은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지 않나 이 하루가 나에게 있으니까 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 그래서 뭔가 이 어떤 내가 이런 힘듦을 지금 혼자 이런 타지에서 이렇게 겪고 내가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되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잘 이겨내 보자라는 이제 점점 그렇게 내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글쓰기 그다음에 책 읽기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제 끝까지 가보는 그런 생각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에 잘 극복해보자라는 방향으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 큰 사고에서 내가 살아남은 데 분명히 이유가 있고 거기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분명히 스토리 메시지가 있을 거란 생각에 그 모든 게 완벽해야 됐다. 모든 게 단계별로 이렇게 도전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제 어떤 인생의 목표였고 모토였다면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니까 다른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이제 적고 가만히 좀 있어보고 생각해보고
뭔가 좀 어디 이제 책도 좀 읽어보고 이제 글도 써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막 바쁘게 살고 막 저를 막 채찍질 할 때는 못 해봤던 일인데, 사실 사고라는 게 저한테 가르쳐 준 거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이 꼭 직진일 필요는 없구나. 네. 꼭 직선으로 나가는 게 내 인생의 성공은 아니구나. 굳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듯해도 지그재그로 가는 듯해 보여도 나만 계속 한 걸음 또 나가고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닿구나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그 제 단단해짐은 네. 앞으로 살면서도 제가 참 많이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에도 내가 이겨냈는데 못해내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준 어떤 그 가장 고마운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가 몇 살이셨어요? 25, 2010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취업하고 바로 이제 미국 가서 제가 사고가 난 거군요. 네,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마흔에 생각한 나다운 삶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한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고 또 이번 책장을 보면 육아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를 이제 양육하시면서 나다운 삶에 대해 더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제목에 대해서 조금 저희 신랑이 사실 육아를 제일 많이 하는데 아마 신랑이 막 반발을 하고 싶을 건데 사실 이제 역할만 할 뻔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뭔가 그런 큰 사고가 있어도 맨날 그 사고만 생각하고 살진 않더라고요. 그쵸. 그 한 순간의 어떤 억울함의 이미지가 잊혀지진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내 눈앞에 다양한 또 역할들 또 나의 또 삶의 현실들에 또 그거를 망각하고 뭔가 또 굉장히 바쁘게 막 역할에만 매몰돼서 또 나를 챙기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한번 또 이렇게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육아라는 부분을 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역할들의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지만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엄마들 워킹맘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게 되면서 내가 느꼈던 내가 역할들만 하면서 내가 나를 잃고 나를 중심에 두지 않아서 내가 주체가 아닌 삶을 살았을 때 힘들었던 그 경험을 되뇌이게 해주는 일들이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 후배들, 여러 가지 친구들, 동료들.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20대 때 겪었던 사고를 제가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잊지 않고 30대까지 열심히 이제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이제 올해 제가 딱 마흔이 되니까 또 신기하게 그 마흔이란 나이가 되게 마법 같은 나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그 때 어떤 제2의 인생을 내가 살아온 지금 그때를 봤을 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을 무렵에 이제 이런 다양한 내가 없어지는 느낌, 내가 날 잃어버린 느낌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주변의 엄마들의 이야기들 듣게 되면서 이제서야 내가 그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는 이제 뭐랄까 이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내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이렇게 관점을 전환했더니 이렇게 사라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의 어떤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지금 나다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답다라는 그 의미? 네. 어떤 삶의 모습인가요? 나답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제 제가 없어지는 줄 모르고 항상 이제 바깥, 나 외의 것들에만 사실 굉장히 이제 만들고 좀 치중하고 좋게 만드는 거에 사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었던 것 같아요. 목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좋게 이렇게 만드는 거에 그렇지만 거기에 항상 있어야 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항상 잃어버렸어요. 내가 중심으로 내가 좋고 싫고가 중심이 아니라 항상 이 밖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힘듦을 이제 힘든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직진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번아웃이라는 게 오는 게 네. 계속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은 어떤 생각도 하게 되고 독서도 하게 되고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아 정말 느낀 게 아 저는 많은 분들도 이제 공감을 해주셨던 부분이 뭔가 그런 물론 바깥에서 관계를 부침성 있게 잘하는 거는 네. 사회적인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이제 자신이 또 이렇게 배운 거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에너지를 사실 어디서 끌어낼 수 있느냐로 봤을 때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집중하고 저 자신과 대화하고 책 읽고 글 쓰고 할 때 그런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거를 사실은 무시했어요. 그런 소리들을. 아, 쓸데없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거다. 소리다. 지금 당장 고고고 앞에 나가서 더 밝게 네. 더 열심히 즐겁게 열심히 막 고고고 네.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정말 저를 정말 챙기지 않고 돌보지 않고 저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무조건 제일 끝에 할 일을 제일 먼저 해요. 저를 위한 일. 하루의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네. 조용히 책 좀 읽다가 조용히 차 한잔 하다가 조용히 이제 잠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시작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나다운 삶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어떻게 보면 우선시에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빠뜨리지 사람. 않고 뭔가 역할의 어떤 무대로 네. 나가기 전에 항상 내가 제일 먼저인 거죠. 나를 제일 먼저 중심에 둬서 나를 위한 네. 내가 행복한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하면 그 다음 이제 펼쳐지는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거를 안 하고 살았고 못 하고 살았고 남에게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이 밖에 일을 잘하고 내가 뭔가 더 문제없이 사회를 잘 사는 게 저는 잘 사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저를 돌보고 저를 챙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일부 몇 명의 분들은 나도 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뭐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남편이 뭐 반대하고 뭐 이런 이제 주변의 네. 상황이나 환경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요? 연습.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위해서 오롯이 이러고는 너 시간하고 남겨지는 시간은 절대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사고를 통해서 느꼈던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행복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네. 좀 기다려줘. 근데 나중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다는 게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살았을 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제 다시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끝 이제 했던 일을 이제 내가 다 해놓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발이라도 담그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날 챙김을 먼저 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걸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항상 저는 항상 나를 위한 일이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소진된 채로 비행기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산소가 없이 내가 이렇게 내가 없어져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린다? 이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껴야 다 살릴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나는 그치만, 지금 그렇죠. 내 아이 먼저 살려야 되고 이래야 돼. 나는 지금 이 줄변이 너무 바쁘다. 지금 나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구하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깨닫고 다시 연습해 볼 때까지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계속 되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렇지만 이제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장면 하나가 저에게는 항상 그 다시 되돌아가는 원점이 되어줬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자라는 이제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너만의 시간 이제 이건 너 거라고 네. 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끼워놓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더라. 그거를 정말 내한테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거를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디다 모셔놓고 제일 소중한 나를 모셔놓고 딴 거 하다가 네. 잃어버리더라니까요. 네. 들고 어떻게든 1분이라도 하루 5분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티 한 잔도 좋고 네네. 진짜 뭐 30분 운동 뭐든 좋으니까
하라는 거, 연습을.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사고의 전환이 쉽지 않은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큰 사고를 당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그 생각의 전환이 좀 빨리 오셨군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사고에 대해서 사실은 좀 돌아가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네, 한동안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 일절 못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 또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 사고 나고 제가 바로 막 관점 전환 막 모든 게 막 꽃길 같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그쵸, 그 치유하는 기간, 이제 제 정신적, 마음적 어떤 그게 치유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쉽지 않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좀 더 단단해지고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이제 모습인 제가 가장 이제 행복하게 강하게 거기서부터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돌아간다는 게 조금 이제 한동안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어가지고, 일절 이제 사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는데, 네. 제가 왜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고, 네. 왜 지금 정말 마지막에 그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고라는 원점이 없이는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이라는 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제가 제 인생을 한번 훅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됐거든요. 이 어떤 나에게 찾아왔던 이 정말 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시련이라는 게 나에게 줬던 선물에 대해서 제가 정말 깊이 이제 고마워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 네.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진짜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 뭔가 뭐지?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 게 누군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왜 그쵸. 내가? 예.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계속 괴롭기만 해요. 내가 왜 이 사고 당했을까? 나는 왜 잘 살려고 꿈을 이루려고 미국에 왔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심연의 끝도 없이 가라앉아서 아무도 나를 끄집어 올려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제가 그 깨달음,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분명히 어떤 괴로움에 어떤 시련에 힘든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명히 메시지를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와, 정말 눈앞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선택받았다는 느낌까지 들었었어요. 야, 이 어쨌든 큰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내가 돌아 나와서 나도 그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정말 이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더 강하게 더 정말 내가 삶의 의미를 다시금 관점을 바꿔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러면 제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약간 자격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이게 다르게 보이고 이게 관점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내 존재의 의미가 거기서 찾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책도 쓰시게 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하게 맞습니다. 된 거예요.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꿈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책에 써주셨잖아요.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하라 뭐 그림 그리듯이 상상 이거죠. 이게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이름도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시각화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말 자체를 모르지만 이게 제가 그 중학교 때 그때 EBS에서 그 제가 꿈꾸던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교수님을 제가 이제 책에도 있는데 그 교수님 참 은인이시죠. 저를 모르시는 분이지만 저는 그쵸. 그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저에게 딱 그분이 시각한 거죠. 그분이 막 이제 이렇게 국제회의 석상에서 막 통역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국제회의 그 석상을 막 뛰어다니시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신세계였거든요. 그게 어떤 뭔가 한국이라는 세상에 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여중생이 그런 걸 보니까 이야,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저렇게 멋있게 여성 리더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저는 이렇게 좋았고, 그때 바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그분의 책을 사서 쭉 봤어요.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막 이제 일하는 모습들 사진이 많이 이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야 그런 제 모습을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 그 이미지를 항상 이제 어린 마음이지만 담고 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되었어 라는 이제 일단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학교도 뭔가 일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나는 이미 되었으니까 네. 그런 모습 나도 저런 분처럼 살아가고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고민이 없었어요. 뭔가 진로를 선택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그런 모습이니까 살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가게 됐고 그런 모습들을 이루게 되고 제가 그 꿈꿨던 삶을 그분처럼 살아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힘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이렇게 시각화 그냥 보고 좋네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되는 네,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분처럼 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분처럼 네. 아 저렇게 나도 저런 석상에서 야 나도 막 영어로 막 통역하고 막 정말 저 자유롭게 막 의사소통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누비는 모습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저 스스로가 저 자신이 롤 모델이었거든요. 아, 저 내가 20대에 정말 저분처럼 정말 되어서 아, 진짜 멋있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이미 저는 제 큰 모습이 딱 있으니까 이게 정말 그런 기분, 느낌, 그런 설렘, 행복 이런 게 항상 딱 찌릿찌릿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게 사실 공부할 때 왜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쵸, 왜, 예. 왜 공부하는지, 왜 내가 영어를 하는지, 왜 이 시험을 치는지, 왜 내가 미국을 가는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전 당연히 그 모습이니까 이제 거기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가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을 제가 진짜 살게 됐을 때 그게 이제 딱 오버랩이 된 거잖아요. 제가 여중생 때 봤던 모습과 제 모습. 그러니까 이질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봤던 모습인데, 내가 알던 모습인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더라고요. 네.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거, 욕망하는 게 있으면 모든 걸 그렇게 했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시각화 정말 다 이렇게 보면서 야 그런 느낌을 느껴보면서 가는 거죠. 꿋꿋하게 나는 이미 되었다. 나는 이미 이 모습이라면 와 너무 행복한데. 나는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정말 너무 이렇게 그게 설레고 행복하고 그 가는 과정 자체도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직선으로 안 가잖아. 이렇게 네. 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나는 그 저희 신랑도 같은 제 꿈부부인데 네. 저희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이제 큰 지도를 샀어요. 네. 지도를 저희는 벽에 붙여놓고 네. 자기가 되고 싶은 이제 그 사진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 다 붙여놓고 우와. 이제 될 때마다 거기다 저희는 이제 깃발을 하나씩 네. 뽑았거든요. 우와. 이루어진 거. 네. 그러니까 정말로 신기하게 그게 뭐 이게 이거 자체가 이렇게 뭔가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그쵸. 저희는 저런 와 이런 야 이런 아파트 정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가 꿈꿨던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정말 제가 너무 이거는 제 책에도 너무 사람들 볼 때마다 재밌다 보셨는데 제가 그런 남편마저도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했거든요. 진짜요? 대박이다. 이런 모습. 네. 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생생하게 상상했던 그 네. 모습 그대로 제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친구들한테 야 내가 정말 내 첫사랑이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내가 데리고 올게. 저는 이제 허니문을 네. 미국에 와서 내가 살았던 모습을 다 보여줄 거야. 네, 네. 그렇게 했어요. 와. 얘기했던 그대로. 대박이다. 네.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놀랬지만 제 네. 신랑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고 있어요. 네, 그치, 그치, 그치. 네가 그 사람이냐. 네, 네. 막 얘기 많이 들었다. 네, 막 이런 네.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진짜 데리고 왔네. 이렇게 항상 저는 이제 당연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느낌을 항상 말하고 설레어하고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식이 괜찮나 정신이 라고 할 정도로 항상 제가 설레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를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럼 이게 진짜 뭐 상상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항상 놓치는 부분이 그냥 생각했어. 네. 왜 안 돼? 그쵸.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대로 정말 강렬하게 연상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서 비주얼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목표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잊어버려요. 맞아요. 내가 네. 꿈꾸는 거를 가끔 내가 꿈꿨나? 내가 그쵸. 그걸 목표했나? 네. 바쁘니까. 바쁘니까 네. 그냥 일상에서 네. 또 할 거 쳐내고 뭐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살아내다 보면 정말 까먹거든요. 근데 물론 까먹더라도 정말 내가 그 어떤 뭔가 시각화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설레임, 느낌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뭔가 생생하게 내 목표를 잊지 않고 그걸 보면서 그 계속 내 어떤 잠재의식에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과 에? 내 생각했는데 안 되던데 뭐 하고 그냥 치워버린 사람과는 이게 보이는 곳곳이 기회로 보이냐 안 보이냐가 다르고 어떤 하나의 시그널을 이렇게 딱 포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작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시각화하면서 자신의 꿈을 항상 연상하면서 생생하게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도전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잡아가는 캐치하는 능력 자체가 훨씬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시고 제 꿈을 이뤄가시는 분 만나니까 새롭네요 정말. 이제 그 목표를 이루는데 루틴의 중요성도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루틴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아, 루틴은 뭐 이렇게 거의 뭐 좋은 옷이 사실은 날개다라고 하잖아요. 네. 옷이 날개다. 네. 저는 좋은 루틴은 그때 정말 좋은 어떤 그릇에 나의 하루를 담는 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그냥 아무 때나 입고 있고 이러면 내 마음 자체가 그냥 아무 때나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갇혀있고 주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좀 꾸미고 하면은 뭔가 좋은 데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 스스로를 이렇게 좀 항상 좋은 어떤 기분이 들 수 있는 그 곳에 딱 갖다 놓으면 그 하루가 꼭 내가 막 의지를 막 불태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하루가 그렇게 멋지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어떤 내가 그 노력해서 그 어떤 하루를 시작할 필요 없이 네. 내 하루가 너무 이렇게 멋진 이렇게 이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물론 뭐 틀 안에서 뭐 꼭 살아야 되냐 뭐 벗어날 수 있지 않냐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오늘 갑자기 봄 날씨 같았는데 내일 갑자기 눈 오면 이게 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뭔가 항상 우주도 리듬이라는 게 항상 봄이면 햇살이 많이 비춰져서 이렇게 씨앗을 틔워주고 여름에는 또 그 햇빛이 또 자라게 해주고 가을 겨울 이렇게 리듬이라는 게 항상 있듯이 우리 삶에도 항상 뭔가 내 삶을 이렇게 좀 리듬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좋은 루틴이 있으면 근데 그 루틴에 내가 내 삶을 잘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마음껏 또 이렇게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또 내가 또 창의적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감정의 기복, 몸의 기복이 막 있다 보면 내 100% 에너지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루틴을 지키는 거를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왔었거든요. 그럼 작가님이 실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루틴? 가지고 있는 루틴? 아, 이거는 제가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는 루틴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깨면 더 이상해요. 네. 오늘 아침에 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사실은 고민할 새가 없어요. 이미 고민은 제가 10년 전에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거기 돼서 안 했을 때 정말 그 찝찝함을 제가 더 잘 아니까 했을 때 내 하루가 잘 이렇게 무르르 흐르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 몸이 먼저 이제 운동을 하러 가요. 그냥 눈을 뜨면 바로 그냥 이제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이미 이제 옷 갈아입고 바로 밑에 이제 헬스장에 가는 거죠. 네. 헬스장에 가서 저는 이제 러닝머신을 타는데 너무 세지 않게 한 6 정도 넣고 하면은 이렇게 충분히 걸으면서 책도 보고요. 이게 제가 모닝페이지도 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감사한 것도 쓰기도 쓰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되게 이렇게 사람이 활동적인 생각도 막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가만히 이제 봉을 잡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루를 가만히 이렇게 구석구석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계획도 세워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야 될 우선순위들이 싹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루 이제 한 시간 정도 마무리할 때는 오늘 하루 제가 마무리할 때 기분 있잖아요. 아, 정말 오늘 최고의 하루였어. 아, 별점 5개. 너무 멋진 하루였는데.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래서 내려올 때는 막 진짜 흥얼흥얼 하면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더 진짜 이미 준비된 상태로 확
진짜 그 러닝머신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하루는 이미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먼저 했잖아요. 그 루틴을 하고 안 하고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의 하루가. 정말 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중요한 걸 못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찝찝함으로 제가 하루를 살아봤을 때 야, 그 하루가 정말 제 거 같지 않고 계속 끌려만 가는 걸 느껴보면서 저, 느끼면서 저는 이제 출장을 가도 네. 새벽에 네. 동네라도 도는 거죠. 어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출장 가서 호텔 안에 러닝머신 네. 있으면 무조건 네. 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저에게 주는 저만의 선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진짜 그 뭐 책도 쓰셨지만 뭐 유튜버도 하시고 지금 직장도 다니시고 네네. 정말 열정도 넘치고 많은 일들 하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침 5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던 거예요? 원래도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긴 한데 네. 확실히 5시에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됐던 거는 이제 그때 사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사고 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네. 책에서 이제 미라클 모닝에 대한 걸 읽었고 그걸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제가 꽤 오래 병가 휴식을 내고 이제 복귀를 하면서 꽤 이제 회사랑 집이 한 30분 이제 원래라면은 이제 운전 거리였는데 이사를 그냥 해버렸어요. 회사 옆으로. 이제 차를 그때는 어차피 폐차가 됐고 차도 없었고 이제 당분간 차 운전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회사에서 한 두 블록 정도 네. 한 1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였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하니까 아침 교통체증이 아예 이제 제가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더라고요. 남게 되니까 그때 책도 읽었겠다. 30분 정도 시간에다가 내가 조금만 더, 30분을 못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하고 이제 2시간 정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저희는 8시 이제 출근이었기 때문에, 네. 일어났는데? 이미 뭐 5시에 일어났으니까, 네. 2시간 정도는 제 거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이제 사람이 좀, 하루가 좀 되게 설레고 벅차면 눈이 벌떡 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나중에 오겠지 생각했는데, 눈을 벌떡 뜨고 아침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루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막 뭔가 나를 위한 일, 이렇게 뭔가 책도 읽고 막 진짜 운동도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서 내가 하루를 준비를 하니까 이 시간이 좋아서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빨리 잠들어서 이 시간에 빨리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빨리 하고 정말 이제 이미 난 준비된 상태로 회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았고 그 새벽 5시에 일어났을 때 마법 같은 일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이제 뭔가 좀 끌려가는 듯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 삶에? 삶에. 이제 뭔가 눈 뜬 순간부터 난 이미 직원이니까 이제 이 지시, 저 지시에 이제 응하고 이 전화, 저 전화 이제 응하면서 이제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가 끝나도 사실 별로 이제 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뭐 소진도 많이 되기도 하고 힘이 없는데 아침에 제일 생산적이고 제일 좋은 시간을 딱 나를 위해서 쓰니까 내가 내 하루를 지배한다는 이 힘이 엄청난 거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 하루를 이겼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뭔가 물론 잠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년 해도 힘들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맞잖아요. 똑같이 그냥 늘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짧아졌다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이미 이긴 거기 때문에 이미 내가 내 삶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이미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하루 아침을 이렇게 내가 이긴 것처럼 이 하루도 이 일주일도 내가 내 뜻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더 많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우선순위대로 살아가지니까 내 마음에 드는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한 달, 1년 쌓이니까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는 5시에 기상이 꼭 새벽 5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가진다는 이게 네. 이게 마법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를 못하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요즘 뭐 미라클 모닝인데 워낙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나도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의지가 부족하든 뭐 환경이 따라주지 않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아침 5시에 일어나니까 이건 정말 좋다. 뭐 하나를 딱 꼽아주신다면은 뭐 때문에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게 진짜 그 내가 살아갈 그 힘을 사실은
가장 응축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저것도 하는데 그 네. 아침에까지 일어나면 안 피곤하세요? 그쵸. 이제 그 말을 하는데 네. 저는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 내가 아침 흥이 안 나는데 나를 위한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냐. 남을 위한 에너지를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충전을 해야 나눠주는데 근데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일찍 일어나서 그거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써보면 야 이게 이 맛을 알고 나면 네. 일어나져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게 아니라 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은 피곤해진다. 맞아요. 이게 끌려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오롯이 쓸 수 있는 시간을 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개인적 복잡한 이 사회에 사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아껴져 있는 시간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든 시간이 조금만 나도 네.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아유 그냥 피곤해서 자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점점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지니까 나를 위한 삶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갖고 와서 나를 위한 시간을 먼저 가지니까 이게 진짜 이 축적의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되신 거죠? 아침을 찍으러 왔지 그럼? 사고 이후였으니까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네, 아침에 계속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저희 신랑도 같이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같이 일찍 일어나요? 아니요. 신기했어요. 네. 제가 아침에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막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보통은 이제 되게 피곤해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 다들 월요병 이러는데 월요일 아침에 또 이렇게 가서 또 힘차게 신나게 이제 하루를 한 주를 계획하시고 이제 하는 게 난 너무 기쁘다 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침 5시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게 몇 시에 자냐? 네, 이거 항상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네.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피로가 누적돼 버리면 사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몸에도 안 좋고 하니까 지키려고는 해요. 저도 한 5시간, 6시간은 꼭 자려고 해서 되게 숙면을 취하려고 하면서 그것도 되게 자기 또 그거 뭔가 최면은 아닌데 잘 때 내일 아침에 정말 거뜬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일어나는 상상을 하면서 딱 자요. 네, 내일 아침에 또 이렇게 헬스장 가서 즐겁게 네. 또 하루를 열어야지. 그러면 자면 정말 잘 자요. 푹 자고. 그래서 5-6시간은 자려고 합니다. 아 그럼 딱 5시 일어나서 바로 딱 헬스장 가시는 건가요? 이미 그냥 눈을 감은 채로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자동이군요 이제 그냥. 전혀 고민할 시간 없을까?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민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헬스장 눈을 여니까. 아 그러면 회식 있을 때도 있지 않아요? 가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요? 네. 와. 그게 이제 네. 뭔가 회식을 갔기 때문에 안 가면 이제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했기 때문에 안 그쵸. 하면 네. 이게 나중에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가 또 이렇게 이유가 된다고 할까?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2시간은 또 타지도 않아요. 딱 1시간. 왜냐면 오늘 좀 여유 있으니까 많이 탈까 하면은 네. 다음 날은 여유 없으니까 좀 조금 할까?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루틴. 아, 똑같이 항상. 네, 일정하게 그냥 이래나 저래나 저 스스로에게 이 한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하니까 이제 그걸 안 했을 때 그 찝찝함을 알기 때문에 네. 일어나줘요. 그 작가님 이제 이번 책에서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진정한 나로 살아가라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네네네. 싶으신 거잖아요.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뭘까요?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인생에서 우리가 뭐 해야만 한다 이제 이런 말들보다 아 나 뭐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말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가는 게 아 뭐 하고 싶다라는 네. 말을 늘려라 네 그래서 그거를 네. 저는 꼭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만 하고 지금은 그거를 해야만 한다에 항상 저를 좀 많이 이렇게 닥달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고 싶다는 걸 항상 미뤘거든요. 그 하고 싶다는 걸 사실 조금만 이렇게 하루에 끼워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항상 나중을 위해서 밀었는데 이렇게 이제 다 해야만 한다는 걸 다 해놓고 나중에 나만을 위한 시간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꼭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한 하루를 정말 잘 놓고 보면 네. 내가 이렇게 사는 대로 그냥 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반응들, 너무나 많은 이렇게 주변의 어떤 그
뭔가 방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전화, 지시, 이메일 네. 모든 게 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가 어떤 하고 싶다라는 것에 항상 좀 더 귀를 기울여주고 그런 어떤 느낌을 버리지 말고 저는 이게 아 지금은 바쁘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끼워놓고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발을 담궈보는 거예요. 발을 담그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신기하게 또 하얘지거든요. 나중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씩 넣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보자. 그러면 어느 거는 또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키워지기도 하고요. 그 정말 해야 자라게 되고 꾸준히 해야 그게 이제 지속이 돼야 이렇게 더 커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꼭 다 끝내놓고 뭔가 다 한 다음에 안 해져요. 그죠, 안 해지죠. 네, 네, 절대 안 해지고 애 다 키우고 나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렇죠. 안 해져요. 안 그런 해지. 시간 있지도 않고 그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고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또 여건이 또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그 느낌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뭔가 할까 말까 싶으면 무조건 하고 해볼까? 무조건 하고 조금 담궈보고 이렇게 꼭 살아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딱 이게 나야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당장 찾지 못해도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또 그걸 아까 말한 듯이 루틴에 놓고 지속해 가다 보면 이야 라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제가 글쓰기를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책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꾸준히 일기를 썼던 것에 이제 축적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걸 이렇게 뭐 5분 10분씩 맨날 내 느낌을 내 생각을 썼던 게 책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 안 하지만 이렇게 내가 지금 살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그거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해나가다 보면 그 힘으로 사라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미루다 보면은 내 인생이 끝나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없다. 없습니다. 없고 네. 그 제일 중요한 건 그 네. 뭔가 이제 시간이 나면 하자라고 네, 그렇죠. 하는 말 네. 있잖아요. 안 해요. 시간 나도 안 한다. 시간 나도 절대 안 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때 하고 싶었던 그 느낌을 그 상황에서 넣고 이렇게 아우러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나 뭐 했지? 왜냐하면 또 다시 내 눈앞에는 해야 되는 역할들, 임무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놔도 충분히 내 하루는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일이 되거든요. 그쵸. 결국에. 근데 이 맨 마지막 내 우선순위에 한 100번 뒤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좀 앞으로 갖고 와서 이거를 조금 조금씩 해주자. 이거를 조금 조금씩 해주다 보면은 인생도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들을 축적을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내가 돼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직장 동료분이나 뭐 친구분들한테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 뭐 야 너 하고 싶은 거 살아라. 너 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막 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아무리 작가님이 뭐 강조하고 뭐 진짜 귀에 못이 박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의 삶이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잘 안 변하죠. 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기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거를 진짜로 원하고 진짜로 내가 하고 싶고 하는 거를 생각해낼 이제 시간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그거를 이제 붙들고 가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내 하루에 끼워 넣어 보고 어떻게든 누가 방해가 있고 뭐 아기가 뭐 안 어떻고 뭐 남편이 뭐 시댁이 어떻다 해도 하거든요. 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다는 걸 알고 내가 바라는 거라는 걸 아는 게 정립이 돼 있으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일단 당장은 눈앞에 있는 역할들이 더 이렇게 또 나를 찾고 하니까 그냥 이게 다 자꾸 밀려나거든요. 우선순위 밖으로.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시련이 정말 감사했던 축복이었다고 생각한 게 저를 맞닥뜨린 거죠.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약했던 부분을 완전 치고 올라와서 이제 그것과 이제 제가 붙들고 끝까지 가봤던 몰입해서 제가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정말 남 눈치를 보고 내가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살지 끝까지 가봤더니 이제
제 밑에 정말 날카로운 부분을 맞닥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다시 끌어올려 있었던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글도 써보고 하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삶,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내가 싫어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제가 써보면서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바쁘기도 바쁘지만 많이 못하고 살기도 하고 잊어버린다 했잖아요. 잠시 그쵸. 생각했다가도 네, 그쵸, 그쵸. 다시 또 바쁘니까 또 네. 다시 매몰돼서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내가 원하는 걸 붙들고 그거를 계속 시각화하면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가 막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왜냐면 이제 이 내가 가고 싶은 건 여기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건 여기 있잖아요. 눈앞에 것만 자꾸 봐지거든요. 이게 사는 게 좀 급해 보이기도 하고 그쵸. 우선순위 같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내가 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뭘 원하니 모르거든요. 네. 뭐 알 때까지 네. 널 위한 시간 루틴 넣어봐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뭐라도 해봐라. 니를 위한 거. 니가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네. 작가님은 이제 그 큰 사고를 당하시고 그 이제 위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전의 계기로 삼으셔서 지금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 책을 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제가 뭐 육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육아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막 자기 개발을 또 뭐 끝판왕으로 막 이렇게 뭐 몇 가지 법칙 제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책을 쓰자고 마음먹었던 건 관점 때문이었거든요. 네, 네. 내가 그랬듯이 인생에 대한 어떤 관점 하나만 바꾸면 삶이 훨씬 행복하더라.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시련을 제가 당했을 때 그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 바꿨는데 내 인생이 완전 정말 축복 같았고 선물 같았고 의미 있는 삶이었고 정말 불행한 삶이 아니라 아 정말 이거는 선물 같은 삶이었구나. 내가 그냥 태어나서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냥 그러다가 때가 돼서 갔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참 무의미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그 나중에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 삶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정말 그 내 인생의 관점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시련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 시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견뎌낼 수 있는 능력 뭔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강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시기가 그 시련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살면서 좀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나왔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또 육아를 아기도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삶의 부분들에 이렇게 좀 부딪힐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또 의미를 찾고 또 끝까지 이제 어쨌든 뭔가 희망을 갖고 나아가졌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도달해 있다는 거 이제 알게 되니까 이 정말 시련이라는 거, 이 힘듦이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어떤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커지고 지혜를 찾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돼서 그 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된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인생의 시련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를 발견하시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명까지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그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기들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네.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떻게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계속 이렇게 되풀이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뭔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를 항상 뒤로 밀어놓지 말고, 네. 이렇게 한번 갖고 와서 앞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살아봐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 나중에,
내 삶은 어딨지? 라고 하지 않더라, 방황하지 않더라 하는 거를 꼭, 제가 먼저 어쨌든 뭔가 실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또 겪어보면서 느꼈던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뭔가 그 살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그것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해보고 싶다? 조금 관심이 가는데?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꼭 그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발이라도 조금 담가놓고 어쨌든 도전해보자. 그러면은 그게 나의 나중에 하나의 또 강점 스토리가 되어서 내가 그걸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내가 그 어떤 깨달았던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어떤 중심, 내가 살고 싶은 나다운 삶을 산다는 건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하루하루의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에 정말 그 가장 나다운 내가 원하는 내 기분, 내 느낌에도 항상 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책 쓰는 엄마 작가 지선. 네, 책 쓰는 엄마 검색하시면.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책을 쓰는 이야기를 조금 전달 드렸고, 지금 이제 책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리뷰나 뭐 이렇게 인스타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이게 너무 공감됐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너무 제가 격려를 많이 받았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전달 드리고 있어요. 그 책의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책을 읽을 때랑 또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릴 때랑 좀 느낌이 다르니까 이제 그 책 한 부분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마터면 육아만 열심히 할 뻔했다의 저자 김지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